엄마에게 버려진 이 아기 담비는 생후 한 달도 안 된 새끼입니다. 구조했을 당시에는 이 손바닥만큼 아주 작은 아이였죠. 사람에게 구조받아 손수 우유도 먹고 자주 쓰다듬어주니 행복해하지만 배는 많이 먹어서 터질 듯이 빵빵합니다. 이제 7주가 지난 아기 담비입니다. 그새 사람 손바닥보다 커졌고 손가락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이제 손가락과 서열 정리를 하려 하지만 녹록지 않자 휴지심과 서열 정리에 들어갑니다. 사실 담비 특성상 무리를 지을 친구가 필요한 것인데요. 정말 천운이 따른 것인지 신기하게도 또래 담비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낯선 상황의 냄새를 몇 번 맡더니 둘이 눈이 딱 마주치는데요. 요놈이 강적 손가락 수준인지 휴지심 수준인지 탐색전이 이어지더니 휴지심이라 판단했는지 싸움이 납니다. 결국 두 아기 담비를 분리를 하고 아예 새롭고 낯선 환경에 두 담비를 두어 보았습니다. 어리둥절한 모습인데요. 주변 탐색을 함께 하는가 싶더니 그새 서로 의지하는 둘도 없는 휴지심.